그렇게 아, 그러면 찾아냈고. 그 처음 지은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받으신 거예요? 네. 뭐 그걸 얼마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네. 5억 5천 정도에 땅이 몇 받아서 평? 어디에 땅? 29평이고, 29평? 예, 군자역 근처에. 아. 근데 예. 수납이 좀 작지 않나요, 좀? 네, 되게 솔직히? 작은 땅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다중주택도 아니고 다가구로 네. 지어서 건설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쵸, 놀라시는데, 그쵸. 예. 근데 그때 저는 네. 사실 이게 작은 땅일수록 되게 효율이 안 그쵸, 안 나오잖아요. 나오죠. 건축비가 이제 예. 일정 그쵸. 그만큼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 드릴 수 있는 걸 그랬구나.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 근데 그래도 나름 결과물이 네. 나쁘지 않아서 이제 네. 지금은 남편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저는 좀 네. 그런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되게 최대한 이제 한번 해보는 거. 피해 안 네. 끼치고, 우리의 가정에 네. 가정 경제에 피해 안 끼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볼 수 있는 걸로 해서 되게 작은 걸 선택을 했는데, 네. 마침 그래도 이제 그 건축할 수 있는 입지가 작은 평수에 비해서 좋게 나와서 이제 5층까지 나오고 5층까지. 옥탑까지 네. 활용을 할수 있어서, 그리고 1층 상가도 있어요. 와. 그래서 그 작은 공간이 또 생겨서 제가 네. 지금 되게 나중에 먼 훗날에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네. 지금 이제 해보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진짜 여러 가지로 되게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해요. 예, 그래서 책도 쓸수 있게 됐고, 예, 그쵸. 이것저것 제가 많이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계속 부모님이 이제 하라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위주로 살았고, 신축이 이제 그냥 제가 누가 하라고 다들 말렸던 일인데 제가 그냥 그쵸.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봤던 일이거든요. 네. 아, 근데 아 진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아 세상엔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지 않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저한테는 좀 되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 한번 하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회수가 되면은 그 자금을 또 레버리지 같은 개념으로 이용해서 다음 투자를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예, 이제 후반엔 좀 그랬고, 네. 처음에는 계속 하나 투자를 하고 다음 투자를 할수 있을 때까지 그냥 돈을 계속 다 모았어요. 모았어요. 그건 투자를 위한 돈이 아니고 그냥 돈을 모으다 보니까 그래도 네, 뭐라도 그 쌓인 거죠, 그냥. 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내가 살 집을 마련하고 네. 그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를 조금 받고, 근데 그 경험이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원래 보통은 이제 새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 입주를 해서 좀 그쵸. 그 생활에 몇 만족하면 년 동안 또 사는데, 살다가, 예, 그러면 좀더큰 평수로 옮기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그쵸. 그건데, 그좀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 임차인을 경험을 해보면서, 네. 임대인을 경험을 네. 해보면서, 아, 이게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월세를 받는 게 되게 삶의 그런 어떤 좀 풍요롭게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젊은 분들이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네. 조금 인생을 좀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된 그게 것 이제 몇살 때이셨던 거예요? 같아요. 그게 거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게 아파트 신혼 때 제가 바로 그 종로에 있는 네.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전세를 놓고 바로 반전세를 났으니까, 30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반전세로 돌린 거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여성분들이 보통 경력 단절이 돼서 이제 짧은 시간 오전에 이제 약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5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을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받는 그런 수익 구조를 알게 되니까, 이게 진짜 사실 그렇게 오전에 일한다고 해도 거의 하루를 거의 그렇게 그쵸, 보내는 예, 경우가 그쵸, 많은데, 맞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50만 원을 받는다는 게 되게 큰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월세에 대한 좀 되게 좋은 점을 알고 그걸 늘려보자는 생각을 그때부터 가져서, 그래서 다가구나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예. 그럼 다가구 주택 이제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다가구 주택 신축을 하기 전에 어떤 걸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네. 진짜 제가 몇주 특강으로 네, 해야 될 그쵸, 만큼, 그쵸. 예.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많지만, 일단은 지금은 워낙 세금 규제가 많기 그쵸, 때문에 예. 자기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이거 하나 더 보유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나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빨리 뭐 해서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일단 그런 세금적인 부분이 먼저 이제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신축은 어차피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네.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기본적인 것들은 뭐 건축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건축주가 좀 알아야 네. 그분들한테만 사실 그 건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은 건축주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쨌든 그 건물이 지어지든 지어지지 않든 본인들은 뭐 설계사는 설계만 해주면 끝나는 그쵸, 거고 시공사는 네. 시공만 그쵸. 해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되게 간절한 사람은 건축주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책을 통해서나 무슨 강의를 통해서나 조금 알고 시작하셔야 알고 시작하시고 그만큼 대비를 하면 사실 10년 늙을 일은 저는 없다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다가구 신축을 짓기로 하면은 가장 먼저 어쨌든 간에 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신축 부지를 잘 찾는 노하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엄청난 노하우인데. 네, 네. 그 사실 신축 부지는 이제 뭐 아파트도 그렇고 다 입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어차피 그 수익의 80%는 왜냐면 시공비 같은 건 사실 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80%의 어떤 수익성을 좌우하는 거는 네. 진짜 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시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뭐 업자분들처럼 좋은 토지를 받을 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두 번 짓기도 힘들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본인이 일단은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 신축 부지를 검색을 하고 네. 검색을 하다 보면 유난히 그런 신축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은 뭐냐면 네. 우리가 거의 단독주택을 내놓으실 때 되게 막 역세권에 있는 데 가서 내놓지 않으시거든요. 그쵸. 원룸을 구하시는 젊은 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보시고 보통 이제 역세권에 가서 여기 이 근처에 네. 원룸 있냐고 물어보지만 되게 7, 80대나 그런 단독주택에 오래 사시는 그쵸. 분들이 집을 내놓을 때는 네. 역세권에 가서 내놓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살고 있는 그쵸. 되게 오랫동안 네. 그냥 알고 계셨던 그런 되게 조그만 부동산에 그쵸. 가서 네. 집을 내놓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네이버나 그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유난히 그런 신축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가서 이제 올려져 있지 않은 또 다른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그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지역에 그런 부동산일수록 더 외부인에 대한 좀 그런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아 나는 정말 신축이 하고 싶고 그냥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정보만 캐는 사람이 아니라 네네. 정말 신축을 하고 싶다 그런 좀 간절함을 보이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유대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네. 예, 하시면 좋은 땅을 지금도 여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땅을 이제 찾으시려고 몇 네. 군데나 중개소로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네. 지역을 네. 전체로 포털 사이트로 보고 그런 거에 그거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일단은 네. 어떤 입지나 그런 직장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네. 지역은 서울 전체로 좀 넓게 보고 있고 괜찮은 물건이 있을 때 네. 부동산을 먼저 보기보다는 신축은 그 부지를 봐도 그게 일단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네.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먼저 가지 않고 그냥 그 주소가 나와 있으면 그걸로 저 혼자 충분히 검토를 해봐요. 네네. 그리고 확신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 부동산에 가서 이제 그런 협의만 하는 거지 부동산에 저는 좀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네. 직원 같은 거 안 써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런 경우에는 근데 네. 그게 진짜 마음에 그 확대해서 보면 이제 보이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만약에 그거를 전혀 알 수 없다면 그런 네. 거는 사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노출이 이제 안 해주시는 그쵸, 부동산이 그쵸. 많이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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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고 또 뭐 전화 통화 해보면 또 알켜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데는 사실 갈 수밖에 없어요.
없죠. 거기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도 내가 여기가 진짜 마음에 뭐 금액이나 이런 게 딱 맞고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가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또 그런 것끼리 따로 모아놔서 이제 한 번에 쭉 가보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어도 이제 충분히 집원이 나와 있는데도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로 충분히 이제 시간은 좀 한정돼 있으니까 네네. 너무 그런 거에 다 다니다 보면 네. 또 시간을 많이 뺏기긴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집원 나와 있는 걸로 충분히 본 다음에 그거는 집원이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너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같이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같이 한번 가보는데 그거 위주로 너무 네. 집원 안 나온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한번 갔다 오는 그쵸. 거에. 하루 잡아야죠. 네. 네.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인터넷 쭉 보다가 야 이건 정말 싼 것 같다. 네. 약간 이제 느낌상으로 네, 약간 현재 쓴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의 물건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물건 실제 가봤는데 네. 진짜 현재였거나 네. 혹은 좀 이제 진짜 실제 가봤더니 좀 이제 실망스러운 그건 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기 전에 네. 일단은 그걸 다 해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집원으로 해서 토지 이용 네. 계획원을 뽑아서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방이 나오고 네.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를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임대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이제 그 물건은 이제 하진 않고요. 네. 이제 그게 약간 이런 점은 안 좋긴 하지만 이거는 임대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입자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는 네네. 그거다. 그러면 그거에는 크게 연연해 하지 않고 예, 그냥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택을 이제 건축을 이제 설계를 뽑고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법규가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복잡하고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고 전혀 모르는 부분이죠. 꼭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법규들이 있을까요? 그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신축 부지는 이제 아파트와는 다르게 그거를 알아야만 그쵸. 그게 좋은 땅인지 아파트는 입지가 좋으면 그리고 동호수나 그런 그쵸. 걸 보면 아 네. 여기는 조금 떨어지는 네. 입지고 여기는 좀 좋은 입지고 충수를 보면 아 여기는 그쵸. 뭐 로얄층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신축 부지는 그 주소만으로는 그리고 그 위치의 그냥 형태로만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작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방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나올 수 있는 그게 되게 틀리고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방이나 그런 것들이 구성이 좋게 나와야 되는 게 결국 수익률에 영향을 네.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나 일반 분들 만나보면 네.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 주택도 네. 이제 그 주택의 종류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거나 네.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무리 이제 그 계획 설계를 이제 설계사님이나 건축사님한테 맡기신다고 네. 해도 네.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기본적으로 뭐 건폐율이 뭔지, 네. 용적률이 뭔지, 네. 뭐 연면적이 뭔지, 네. 그리고 뭐 우리는 4층, 5층은 이 땅은 지을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왜 지을 수가 없는지, 네, 네, 네. 그리고 왜 주차는 뭐 이렇게밖에 놓을 수가 없는지 네. 이런 걸 좀 알아들으려면 네.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 뭐 신축 뭐 땅이 뭐 10억 이라고 해도 사실 건축비까지 합하면 거의 20억 정도 그쵸, 되는 그쵸, 프로젝트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사업 중에서도 되게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뭐 책을 통해서든 예, 뭐 요즘 인터넷도 워낙 잘 돼 네. 있고 뭐 유튜브 동영상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대지 안의 공지라던가 막다른 도로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그런 뭐 코너 가각이 깎이고 어떻게 또 도로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네.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실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